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실온라인에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레벨은 23레벨입니다. 자, 게임에 접속해볼까요? 실온라인을 모바일을 해보면서 좀 느꼈던 게 조금 아쉬운 점은 랩업이 퀘스트 위주로 진행을 해야 랩업이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확인해볼까? 이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 프로필을 만들어서 친구 등록해라는 게 떴네요. 이 여자는 저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실톡에 들어가면은 유저가 매칭하는 그런 거라서요. 예, 여기다가 성별 남자, 나이 1살 없나? 나이 12살, 지역 가오슝시, 별자리 뭐 양자리 내줬네요. 아, 만나서 반가워. 아, 그러니까 뭐지? A게임TV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유튜브. 네, 유튜브. 앞에 유튜브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결국 뭐 볼 사람도 없는데요, 뭐. 네, 작성 완료. 뭐 됐나? 지금 현재 윈디 제압학인데요. 이걸 클릭하면 이제 윈디를 이렇게 사냥하게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얘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데미지가 워낙 높아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윈디를 잡고 있고요. 우편으로 항상 이렇게 계정 우편함에 만화 물약을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더라고요. 되게 귀찮은 일이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만화 물약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약을 이렇게 계속 줍니다. 만화 물약을 가방 쪽에 보면은 가방 쪽에 보면 새로운 무기 내가 구했네. 영웅, 와, 드디어 구했다. 다른 무기들 전부 영웅 아이템들 구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쩌다 구했지? 자, 그러면 일단 가방에 있는 거 자동 착착하면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착용이 됩니다. 와, 슬래셔, 영웅 등급으로 돼 있고요. 방어구도 좋은 게 있나? 자동 장착. 장착할 장비가 없네요. 지금 이 정도 장비가 모여져 있습니다. 장비는 제가 입을 수 없는 것들은 이게 수행자는 즉, 성직자겠죠? 성직자 같은 경우 이렇게 못 입게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 그 다음에 황금색인가? 빨간색인가? 황금색인가? 그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소모품은 가지각색으로 뭐가 많습니다. 5파츠 해가지고 장식용으로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건데요. 타격력 마법력이 3% 오르는 이런 장갑 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는 사이에 이제 오토가 꺼져서요. 윈디부터 잡아야 되는데, 제가. 네, 윈디 이런 식으로 사양 중에 있고요. 이게 사실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될 게 아니라서요. 네, 1일 미션 모두 다 완료해서, 쉴드 패스 포인트 300포인트 획득하면은, 이제 요거 제가 일반 이유식이나, 실토 프리미엄 7일권 이런 거 획득했습니다. 쉴드 구매 이건 얼마일까요? 구매하면은, 패스 이용권이 4700, 루비라고 해야 되죠. 루비는 얼마일까요? 4700 루비는 65,000원이네요. 와, 65,000원. 일단은 가격대가 좀 많이 비쌉니다. 왜냐면은 일단 외국에 서비스 중이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설정해 놓은 것 같고요. 지금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랭킹을 보잖아요. 랭킹을 보면 바로 초고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벨, 전투력, 명성, 도감 있는데요. 현재 레벨이 1위가 36레벨입니다. 와, 레벨 높다. 여기 실온라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랩업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자, 1위, 아우, 눈빛 반짝반짝하네요. 1위분을 한번 볼까요? 이름이, 모소도. 이게 뭐지 이게?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요. 소도, 작은 칼인 것 같은데요. 무사고, 현재 초학금 대검을 유물이라는 등급, 10레벨, 강화까지 다 했네요. 와, 대단하다. 네, 이런 거를 착용하고 있는데, 와, 꼬리든 이거 산미호 꼬리잖아요. 그쵸? 산미호 꼬리 레플리카, 그쵸? 산미호 꼬리 달고 있고요. 와, 이 펫도 대박이다. 펫이 지금 주작. 와, 주작. 와, 주작을 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랭킹 1등 할 만하네요.
그리고 랭킹 2위는 35레벨인데 신화 등급을 끼고 있습니다. 신화 등급 위에 저건가? 오늘이 또 아마추어 레벨 흑군애가 착용하는 게 더 좋겠죠. 그 아래가 신화 등급인 것 같은데요. 신화 등급 전부 착용하고 있고 일단 이 사람도 무기를 6 강화를 하고 있네요. 날개가 이쁜데요. 날개는 뭘까 볼까요? 화려한 금빛 날개 영웅 등급이네요. 예, 영웅 등급. 그리고 삐아는 와 익숙하다. 일쯤의 삐아다. 그쵸. 일쯤의 삐아. 그쵸. 와 일쯤의 삐아 정말 이게 모바일로 오면서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근데 게임은 온라인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건 제가 진짜 인정합니다. 온라인이 훨씬 더 재미가 있고요. 모바일은 재미가 한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전부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즐겁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메트로니커 전설 등급 착용하고 있고요. 아 신화 전설 다음에 신화인가 봅니다. 주황색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네요. 네 지금 장군삐아 같은데요. 와 내가 이걸 기억다 십몇 년 전에 했던 게임을 다 기억하고 있네요. 장군삐아. 네 캐릭터는 훨씬 더 이뻐지고 네 세련되졌습니다. 삐아들도 전부 이뻐지고 이거 뭘까? 이상 카드도 있고 호박 펌피스터도 들고 있고요. 야 이 정도로 예 신질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얘는 곰이네요. 뭐지? 팬더. 그리고 해바라기 차고 있다. 해바라기. 왜 해바라기 착용했을까요? 독수리도 있고 한데. 나이 44, 4차 수. 네. 아무래도 해바라기가 이 사람 마법이다 보니까 아마 이걸 쓰고 있나 본데요. 그러네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9.71%인데 9.48. 최대 만화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만화가 많이 필요한가?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 유령 지팡이 들고 있죠. 아,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혼돈의 지팡이. 아, 유령 지팡이는 다르지. 아, 제가 실 온라인 안 한 지가 한 10년이 다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래도 많이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화를 많이 하면 이게 번쩍번쩍 하는데요. 1강화 했는데도 거의 뭐 7강화 한 수준으로 번쩍거리고 있네요. 네, 랭킹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패셔니스타라고 있는데요. 패션들이 끝내주네요. 얘 뭐야. 얘는 뭐 희한한 옷들을 입고 있는데요. 날개는 이런 것들. 패셔니스타는 뭘까요? 뭔가 옷의 뭐 조합 때문에 패셔니스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오이 뭐야 바니 코스튬을 입고 있는데 좀 상당히 많이 뚱뚱하네요. 네. 남자애가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패셔니스타 1등을 봤습니다. 명성도 있는데요. 명성 작업하기가 참 귀찮을 텐데 명성 1등도 있고요. 뭐 캐릭터들은 정말 와 이런 것들 정말 이거는 아 광풍대검 그치 광풍대검을 착용하고 있네요. 와 이거 전부 다 코스튬이 대단하다. 44레벨 저는 무과금이다 보니까 제 거 보면 정말 허접합니다. 아 포인트 있네요. 집중 다 찍고요. 집중 다 찍고 이게 뭐 중국에 지금 대만에 서비스 했다고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했는데 대만 서버라 해도 다 이렇게 실즈 패스 시즌 1 다 한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네. 다 한국을 이제 한국어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요. 가방 쪽에 보면은 또 뭐 획득한 게 있나? 획득한 게 뭐 신발 획득했네. 신발 이게 피터팬 신발이 더 낮은 등급이구나. 네. 제가 지금 얘를 사냥하고 있는데 윈디 제압을 47마리 제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장비가 보이나요? 네, 장비. 캐릭터 정보로 캐릭터 정보. 내 장비를 어떻게 보지? 제 펫을 보면요. 펫도 진짜 별 게 없습니다. 펫도 겨우 이렇게 착용하고 있고요. 지금 17살짜리 이거 이상하게 발라온 흑룡 하나 뽑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괄 레벨업. 네, 이렇게 쫙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먹이도 먹여야 되고, 성급도 강화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패차수, 진화, 패스, 캐팩, 감정, 펫, 합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합성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합성 다 하면 어떻게 되지? 합성.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요. 합성은 뭐 주나? 빵. 1차 세알. 세알 나왔네? 아니, 뭐 이게 별거 아니네요. 이거 뭐, 이거, 씨앗 이거 합성해서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나? 아 획득 확률이 있구나. 뭐야 천상의 알 나왔어. 우와 잠깐만요. 천상의 알이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천성야알은 아 12%네다 12%. 에 영웅 이육식 선물 상자 이런 것들이 좋구나. 아, 와 저는 천상의알이 나와서 이거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천상의알도 나왔네요. 네, 한살 천상의알 뭐 이런 것들 나왔네요. 네, 별로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고요. 사냥 계속 해야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냥을 하는데 와 퀘스트를 깨야지. 그냥 단순히 사냥만 했더니 1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23레벨인데도 그래서 고렙들이 레벨업이 저렇게 많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100레벨, 200레벨 그 뭐지? 지금 현재 온라인은 뭐 100레벨 금방 찍지 않나요? 그쵸? 이건 하루 종일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근데 게임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카메라 시점도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냥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 얼굴도 볼 수 있고 연출하는 보는 맛이 있는. 근데 사냥하는 맛이 좀 떨어집니다. 빨리빨리 못 잡아요. 여기 지금 여기가 글라시스강 하류인데요. 글라시스강 하류 평균 레벨이 19레벨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보면은 오늘 24레벨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윈디도 굉장히 귀엽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뭐야. 두 번째 닉시 빈을 했다. 획득. 네. 그 다음에 닉시 제압하기 한 번 더 해야 되네.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아 닉시 이제는 닉시도 정말 이뻐졌죠? 여기 보시면은 네. 모바일이 훨씬 더 애들이 이뻐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상점을 좀 이용해서 상점에서 주사위 무료네요. 구매하고요. 아이고. 개종 우편 모두 받기. 뭐 잔뜩 또 이리 줍니다. 근데 다 만화 물약 두 개. 되게 주는 게 짭니다. 뭘 많이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막 만화 물약 두 개. 막 이런 게 전부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얻은 거는 이벤트로 쓸 수 있습니다. 방금 주사위 같은 경우는 이벤트 여기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서 획득처가 있어갖고 이걸로 주사위를 굴리면은 여기 뭐 걸리면은 보상을 주더라고요. 스킵 5. 아이 뭐야 만세계. 자 다시 스킵 3개. 오 주문서 나왔다. 아쉽다. 일반 카드 경험치 주문서. 크게 뭐 좋은 건 없습니다. 여기 좋은 건 노란색이 제일 좋은 건데요. 뭐 감정서. 감정서 나왔다. 감정서 여러분 저는 저기서 감정서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감정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감정서가 일반 상품에 가서 보면은 감정하는데 15만원이 들어갑니다. 15만원. 하루 종일 사냥해서 감정서 한 장 살 수 있어요. 이 밸런스 이게 맞나? 아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걸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할 수 있나? 감정 가능. 빨리. 장비 강화? 이거 감정 어떻게 하는 거야? 감정해보고 싶은데? 감정 어떻게 하지? 감정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무기에서 이 감정이 뜨나? 감정 가능.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니 이거를 소음포를 눌리면 감정이 되는 게 아니었나? 감정은 감정 옷은 기능이 있나? 아 레벨 30이 돼야 감정할 수 있어. 와 그러니까 이런 제한들조차도 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틀 동안 했는데 아직 레벨이 제가 열심히 안 했다는 것도 있지만 레벨 30 올리기가 힘든데 물론 현금을 많이 사용하면 괜찮겠죠. 현금을 안 사용한 이제 무과금들은 힘들다. 네, 무과금들은 하기 힘든 게임이다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좀 이런 것들 시스템들이 네, 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뭐 분홍 초수 뭐 하나 획득했네요. 뭐 코스메 있나 본데요. 코스메 어디 가는 거야? 오빠츠 송봉 퀘스트. 코스메 또 딴 데서 착용하나? 코스튬이 코스튬은 또 딴 데 있네요. 왜 코스튬 가방이 안 입고 여기 있을까요? 네. 네 스킵하고요. 코스튬 이게 뭐야? 앙증맞은 분홍 적소. 앙증맞은 분홍 적소. 외형 장착. 예. 분홍 적소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요런 부분 잘 살렸어요. 얘는 코스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 근데 왜 이게 안 바뀌지? 이상하네. 코스튬 저 내 외형 바꾸지 않았나? 외형. 외형으로. 네. 코스튬 장착 정보. 바꿨는데? 아닌가? 바뀌었네요. 네. 여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그러고요. 카드가 호랑이에 카드가 있으니까,
스킨 가도업 카드 레벨업 일괄 레벨업 쭉 쉽게 들어왔습니다. 뭐 쫙 레벨업 다 시키고 뭐 효과 이동 속도 증가네요. 이거 타고 갈 때라 크게 뭐 영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또 사냥하다 말아. 이 오토가 자꾸 꺼지네. 왜 자꾸 꺼지지? 뭘 하고 나면 자꾸 꺼지네요. 랭킹 뭐 왜 눌러라고 하지? 없는데? 랭킹 불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한번 눌러봤습니다. 펫 콤보. 콤보를 뭐 할 수 있나? 콤보 시스템 스킬 3단 콤보 사용 중이고요. 콤보 피해량이나 이런 것들 콤보 확률 일괄 레벨업 뭐 일괄 뭐 네 연계 스킬도 있어가지고 점핑 대구에 옵션을 뭐 장착을 할 수 있는데요. 옵션은 어떤 거지? 아 요거를 장착 안 했나? 쓰리 쿠션 장착 어떻게 하는 거지? 장착 아 그쵸 연계 지금 네 옵션 밑장착 옵션을 또 따르게 넣는 건가? 아마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 자꾸 오토 꺼지네. 이거 하다 보면 오토가 자꾸 꺼지네요. 건드리면 안 되겠다. 미션 일괄 획득하고요. 이 미션이 다 달성했는데 얘들 돈도 조금씩 주고 정말 이게 그거 같아요. 컨텐츠가 아마 제가 보기엔 많이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라든지 이 경험치 얻는 걸 굉장히 빡세게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게 막 200레벨 300레벨까지 컨텐츠가 막 준비되어 있었으면은 이렇게 빡세게 안 될 텐데 좀 진행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닉시 제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잡고 있네. 네, 닉시도 47마리씩이나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이런 데서 사냥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16.39%거든요. 얘를 잡으면 16.49%입니다. 0.1%입니다. 23레벨에 주어진 퀘스트를 하면 0.1%를 주니까 사냥만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A게임TV였고요. 지금 현재 열심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실온라인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요. 실온라인 모바일 같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선 다운로드 주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다운로드 주소 놔둬놓을 테니까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겨우 이제 이틀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는 정보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게임TV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